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뷰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뷰티 나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올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항상 5절씩 함께하고요. 공동 번역과 NIV로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 이런 소문들을 듣고 하솔 왕 야비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When Jabin, king of Hazor, heard of this, he sent word to Jobab, king of Madon, to the kings of Shimron and Askar, Akshab.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이미 많은 나라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많은 소문들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Jabin, king of Hazor, heard of this. He sent word to Jobab, king of Madon, to the kings of Shimron and Akshab. 이렇게 악삽 왕들 모두에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2절 함께 합니다.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왕들, 긴네렛 남쪽 벌판에 있는 왕들, 야산지대에 있는 왕들과 또 바다 쪽으로 도르 언덕에 있는 왕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And to the northern kings who were in the mountains in the Araba, south of Kinneret, in the western foothills, and in Naphtali on the west. 이렇게 해서 북쪽 산악지대에 있는 왕들, 긴네렛 남쪽 벌판에 있는 왕들이나 또한 야산 그 산지대에 있는 왕들과 또 바다 쪽으로 도르 언덕에 있는 왕들에게 모두 전갈을 보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가나안족이 살았고 산악지대에는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여부스족이 살았고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밑에는 히위족이 살고 있었다. To the Canaanites in the east and west, to the Amorites, Hittites, Hivites, and Jebusites in the hill country, and to the Hivites below Hermon in the region of Mizpah. 지금 아주 많은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 지금 아까 북쪽도 나왔고 북쪽 산악지대이며 또한 남쪽에 벌판에 있는 왕들이라든가 모두가 지금 모두에게 연락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악지대는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그리고 미스바 지방 호르몬 산 밑에는 히위족.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하니 그 군대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고 기마와 병거 또한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They came out with all their troops and a large number of the horses and chariots, a huge army,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지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이나 정말 모래알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을 하였으니 그 군대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고 기마와 병거 또한 이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왕들은 각기 출동하여 집결하기로 약속한 메롬 센터에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All the kings joined forces and made camp together at the walls of Merom to fight against Israel. 네, 여기에서 지금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against, 대항하여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결과는 뻔하겠죠. 하나님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면 모두 100% 전멸이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는지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 한국 코리안이 코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신다면은 아무 전쟁 걱정 없습니다. 항상 승리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 모두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만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지키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